로제 바지 마라 로제 떡볶이. 바지 뭐 어떡하냐? 왜 이렇게 잘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형제들이 모였네. 크림이 미쳤어요. 국물이 갸우 미쳤어요. 짠, 도착. 오늘의 메뉴는 세 가지 메뉴를 시켜보았어요. 짜잔. 제가 그 중국집 배달하면 하나씩 꺼내볼게요. 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니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첩분식의 떡볶이를 기본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메뉴를 시켜봤어요. 친구가 로제고 바질 크림 떡볶이? 여기가 마라 로제 떡볶이에요. 이건 최대한 저한테 멀리 났거든요. 저는 마라 브로파인 사람이라서 로제를 따로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건 맵기가 제일 매운 단계죠. 스으으읍 단계. 그거고 이건 이제 스으읍 중간 단계입니다. 니님, 3첩분식 이거 다른 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거 먹어봤고, 이것도 먹어봤고, 일반 떡볶이도 먹었어요. 지금 이 바질크림 떡볶이만 못 먹어봐가지고, 제가 바질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거든요? 첫 경험입니다. 저는 일반 떡볶이만 3첩분식에서 먹어보고, 이 세 개는 다 초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긴장돼요. 근데 진짜 여기 떡볶이 너무 잘해요. 광고 아닌데, 진짜 잘해요. 진짜 좋아요. 제가 로제를 엽기 떡볶이 로제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실망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건 어떨지 지금 너무 기대돼요. 3첩분식 저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진짜 예쁘다. 간소화. 너무 센스 있어. 저 박스 자체가 비닐봉지에 막 이렇게 안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배우 받는 느낌이에요. 완성된 음식을 받는 느낌. 맞아 맞아. 마치 프라다처럼. 맞아 맞아. 한번 먹어볼게요. 매워요? 살짝? 근데 이게 제일 매운 단계인데 살짝? 저한테 맵겠다. 니님한테 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엽기 떡볶이 무조건 맛있는데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 여기 진짜 떡볶이 너무 잘해요. 매워. 매워. 걱정되는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그럼 저는 마라로제 떡볶이를 호두구랑 호두구가 있어요? 호두구도 있어요. 분모자랑 같이 섞어 먹을게요. 이것도 조금 매워요? 매콤. 아 그래요? 네. 원래 근데 이 단계를 먹지 않았어요? 중간 단계? 딱 좋아요. 저는 마라 향이 저한테 맞지가 않아가지고 굳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먹는다. 지금 계속 마라 만드시는 거예요? 난 바질에 관심을 가질 거야. 여기 바질에 베이컨이 덮여져 있어요. 저는 바질 되게 좋아하고. 새우가 있어. 대박. 이게 되게 맛마다 토핑이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울리는 토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력을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삼촌 괜찮네. 근데 진짜 딱 이거 열자마자 바질 향이 가장 강했거든요. 저 바질 향이 뭔지 몰라요. 이 향. 좋아했어요? 바질 맛 제대로예요? 바질보다는 사실 크림 맛이 더 많이 나긴 하는데 바질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새우까지 올려서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 완전 제 취향이에요. 원래 크림 떡볶이 좋아해요. 맛있어. 약간 크림에 그 바질 특유의 짠맛 같은 거, 짭조름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무슨 그 바질 풍미가 뭔지 잘 모르는데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한 떡볶이 완전 좋아해. 떡볶이 나오면 일단 텐션부터 달라지는 거. 아 그래 나 미간이 안 펴져 지금. 오늘 점심 너무 마음에 들어. 너 이번에 새로 나왔다던 치즈 볶음 감자. 뭐 말해 뭐해. 아 그냥 맛있어. 근데 간도 되고. 맛있다. 버거킹. 버거킹 감자튀김 맛. 이게 야채 고로케인데 좀 동그랑 땡만해요. 근데 약간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고로케를 생각한 거는 제 욕심이겠죠.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클 줄 알았어요. 맛만 있으면 되죠. 그쵸. 맛있어요? 감자 고로케 튀김인데? 그래도 맛있어. 근데 이게 왜 야채지? 이렇게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사라다 맛도 나고. 아 진짜 맛있다. 이제 어떡하냐? 왜 이렇게 잘해? 쉬운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떡볶이보다 로제나 이런 다른 메뉴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떡볶이
떡볶이 집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정말. 이거 뭐 깔도 없어. 너무 좋아. 진짜 미쳤나 봐. 너무 맛있어. 떡볶이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 집이 맛있어. 진짜 막 전바전 없었으면 좋겠는 브랜드 중 하나야. 대패 볶음밥 그런 거 시켜가지고 국물에 이렇게 비벼먹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고민했잖아요. 고민만 했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지. 아씨. 근데 요제가 처음 먹었을 때 팍 매운 게 올라왔는데 먹다 보니까 또 괜찮네요. 뭐 매운맛이 그렇게 안 느껴져. 적응이 됐나 봐요. 저는 이제 이걸 먹다 보니까 여기에 손이 잘 안 가긴 해요. 떡이 안 보여요 지금.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형제들이 모였네. 너무 맛있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같은 날은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서 이러는 거 있고. 와 크림 너무 맛있다. 이걸 리조또 해 먹고 싶다. 집에 갖고 와고 싶다. 처음에 마라로제 나왔을 때 핫하다는 거 다 모아놓고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때 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여전히 진짜 맛있다. 변함이 없다. 너무 맛있다 진짜. 떡볶이 현대장에 껴줘야 돼. 엽떡, 신전, 삼척. 그러니까 뭘 시켜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그런 음식점이 흔하지가 않아. 만약에 내가 삼척분식을 시켜 먹어봤는데 별로였다. 지점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지 이 레시피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떡볶이 진짜 전 원래 도전 자체를 안 해봤던 게 있는데 바질크림 진짜 돌아이 진짜 맛있죠? 처음 먹어봤는데 바질 이제 맛있는 거라는 인식이 바뀌어. 약간 미쳤어. 아니 아직 바삭바삭하죠? 진짜 신기하다니까? 배달한 지 지금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바삭바삭해? 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 바삭바삭함. 오늘 저희 삼척분식 세 가지 메뉴를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먹던 대로 마라로제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고 생각보다 바질크림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맵지 않은 떡볶이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또 먹을 의사가 있어요. 내 돈으로 사서? 네. 그리고 집에서 시켜가지고 저는 꼭 그 리조트처럼 해먹고 싶어요. 밥이랑 이렇게 같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는 일단 로제 재평가하게 됐고요. 삼척으로 바질은 뭐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워낙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리조또보다는 파스타면 너무 진짜 맛있겠다. 파스타로도 먹어도 정말 손색이 크림이 커서. 미쳤어요. 국물이 그냥 미쳤어요. 그냥 삼척 미쳤어요. 진짜 오늘 너무 맛있고 너무 배부르고 사이드도 다 맛있어. 감자 보로케 저는 추천. 저는 치즈 감자. 치즈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그냥 감자만 먹어봤었는데 그냥 감자는 떡볶이에 얹어서 으깨무는 용도고 이렇게 시켜야 진짜 사이즈 같아요. 완전 완전. 삼척분식 진짜 다시 받고 앞으로도 종종 진짜 시켜먹을 것 같아요. 광고 아님? 광고 진짜 아님. 그럼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